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준비할 게 좀 있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저 호서대학교 가서 집회하느라고 이곳에 현장에 없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못 봐서 얼마나 보고 싶던지 가서 저는 심심했어요. 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없으니까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금요일 밤에 몇 분 오셨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 식구들이 오니까 거기 가서도 은혜로웠지만 하늘로드림 교회에서 저 같이 이렇게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얘기 그쪽에는 얘기하지 말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계속 들어오죠. 하루 종일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열심히 그 많은 집회 또 계속 이제 들으시는 거 봤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이게 또 많은 손님들이 와주셔가지고요. 먼저 오늘 특별히 우리 조봉희 목사 여러분 중국에 계신 분들 금요일날 우리 그 저녁 기도회 때 말씀 들으신 조봉희 목사님이 특별히 여기를 또 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손님들이 같이 교육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 우리 또 미쿡에서 또 손님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우리 그 정남현 장로님하고 홍순자 권사님 아들 뒤치는 우리 그 목사님 정기정 목사님 그때 한번 오셨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박성원 사모님 그리고 둘째 셋째 Jackie and Ronnie, could you stand up? Could I ask you to stand up and say hi to them? Welcome to our church. Thank you for coming. And 또 지난번에 봤던 우리 멕시칸이라도 멕시칸이고 American 한국말 너무 잘하는 우리 데일, welcome back to our church. So happy to have you back. 오늘 이따가 깜짝 특송을 하십니다. 우리 다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7월에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호우로 인하여 피해도 있고 또 사망한 분도 있고 실종자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비 빨리 지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복구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고로 인하여 지금 큰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오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보혈을 지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우리 형통하라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믿음으로 형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크게 치시면서 할게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많이 오실 줄을 예상을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쁜 찬양을 하시길 원한 것 같아서 조금 오랜만한 찬양을 좀 했어요. 이번에 그 우리 1907 갔더니 이 찬양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그 에스겔 31장의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비전을 매일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럴 날이 우리 남북한의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국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은 아예 일어나서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돼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구원의 힘 돌아주니 구름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로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교동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간 통일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새롭게 산 가족이 된 탈북민들, 통일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탈북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북한 주민이 한국과 중국에 탈북민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두고 전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딸이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탈북민의 안타까운 그리움을 그어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자식들을 고향에 두고 이주한 탈북민들의 끓는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꿈에서라도 그리운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리워하는 탈북민들의 애환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의 그날이 오기까지 탈북민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숱한 고난을 내치며 정착하게 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리 앉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마지막 절전 간주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할게요.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귀하신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품을 안고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던 대성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북한 순교를 위해 저희 한국 교회들이 더 많이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송 목사님과 박진영 목사님, 유진범 목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모두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빕고 기도드립니다. 위로의 주님,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애써 지은 농작물과 가옥이 침수되었고 인명피해가 곳곳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봉희 선교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뚜리미 사모방 현국녀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뚜리미 공동체 모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뚜리미 공동체 생활이 이제 넉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은혜를 받음을 간증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조국을 떠나 이국에 와서 23년이란 긴 세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자기 운명인 줄로만 생각하고 허황한 세월 속에 살아왔음을, 또 세상 밖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너무도 힘든 가정을 누구나 거쳐왔지만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제가 조국을 떠나서 이국살이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인 줄을 느끼나마 깨달음의 자책을 느껴보곤 합니다. 하나드림 공동체 생활은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기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너무도 욕심이 많아서 힘겨운 짐을 지고 악으로 살아왔건만 그것이 마감에는 너무나도 허무한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신분도 없는 저희들이었구만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그저 가정에만 몰두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다 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병만 났고 그 누구 하나 저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없을 때 지금 나이 들어보면서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후회도 막심히 하였지만 이제라도 남은 기간을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각오하고 생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기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드림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는 찬송 꼭 하나를 불러드리려 합니다. 나의 동지에서 나의 동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도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부르면서 힘있게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현금녀 자매님 네, 지금은 넉 달이 아니라 좀 더 되셨는데 귀한 간증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우리 조봉희 목사님 나오실 건데 우리 조봉희 목사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를 점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회이고 지금 정말로 확실하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조봉희 목사님 형통의 은혜를 누리세요. 우리 창세기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다 펼치시겠습니다. 편의상 1절부터 3절 그리고 또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한 절씩 켜도 가시죠.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파로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로 가서요. 계속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극히 부족한 종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복된 교회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살아있는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지구촌교회인데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야말로 그야말로 글로벌 미션 좋지 그렇잖아요. 줌으로 중국에 있는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 또 디아스포라 그야말로 인터내셔널 처치이죠. 오늘 또 미국에서도 손님이 오시고 또 우리 멕시코 형제가 좀 이따 찬양도 할 거고 복음은 국경이나 장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춤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간증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런 좀 도전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송여연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늘 독일의 메르켈 총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에요. 메르켈 총리보다 더 탁월해. 제가 한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볼게요. 첫째, 담대한 믿음의 사람.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오. 둘째, 불타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가슴에 막 불이 있어요, 불이. 우리 최성 교사님이 저녁마다 불을 때워드리는 것 같아. 가슴에 불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거시적 비전. 그냥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탈북자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 키우고
뭐 중국이 됐건 어느 나라가 되었건 정말 글로벌을 글로컬로 지구를 그냥 완전히 하나의 지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거시적 비전의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우리 송 목사님의 특징인데 메르켈 총리보다 훨씬 더 예뻐요. 이건 우리 최성 교사님이 저한테 꼭 그 얘기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 김성 교사님이. 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참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우리가 제가 금요일 날 집회 갔었습니다만은 호서대학에 아까 금요일 날 저녁 식사 당번 하시면서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송 목사님께서 아이고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아름답게 헌신하는 교회인지. 또 우리 박 목사님 찬양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찬양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모두 또 우리 중국에서 이 시간에도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뭐 전 세계가 뭐 여행으로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 한 60대 명 데리고 이스라엘 갔는데 좀 실망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지 여행은 가서 곳곳마다 가서 예수님의 2000년 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많은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서 너무 많이 와서 한 곳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밀려다녀. 요즘 패키지 여행이시잖아요. 재밌는 얘기 해야 제가 설교가 더 풀리거든. 어떤 패키지 여행 팀이 30명이 여행을 왔어요. 30명이? 30명이 여행을 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가이드가 누가 보내주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28명이 딸이 보내줘서 왔대. 아, 참 딸들 참 진짜 효도 잘하잖아요. 이 가이드가 궁금해가지고 나머지 두 명은 누가 보내줘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위가 보내줘서 왔다. 우리는 하나로 드린 교회 주님이 보내주셔서 여기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드리세요. 형통의 은혜를 드리세요. 우리는 또 동양 사람이니까 형통이라는 말 참 좋아하고 특별히 만사형통 뭐 그런 말 중국말로도 많이 쓰잖아요. 입춘이 되면 뭐 대문에다가도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동생이 궁금해가지고 중학교 다니는 동생이 고등학교 다니는 형한테 물어봤어. 형 만사형통이 무슨 뜻이야? 했더니 만사를 다 형을 통해서 하라는 뜻이다. 이걸 어떻게 영어로 통역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립시다. 미국 이민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인물 한 사람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미국의 사학가가 된 하영록 회장님. 그는 선천적인 큰 심장 질환으로 더 이상 대기업 생활을 못하고 퇴직하고 특별히 주차 빌딩 설계회사 팀하스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합니다. 심장병 치료라고 하는 거액의 병원비도 모자란 상태에서 뭐 회사 기업을 시작을 하니까 자본금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국 집에 그 건물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가라지. 주차장에다 책상 하나 놓고 데스크탑 컴퓨터 하나 놓고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참 매력적이고 훌륭한 것은 이번에 정신이 참 훌륭한데 자기 집 거실에서 마루에서 가라지 주차장까지 2m도 안 돼. 그런데 항상 아침에 딱 정장하고 창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거예요. 정장하고. 비록 돈이 없어서 사무실 오피스도 못 얻고 어디 뭐 그럴듯한 어떤 빌딩에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자기 집 주차장에다가 회사를 차렸지만 마음 자세
이 정신은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장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사진 띄워주셨나요? 그의 마음가짐이 참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심장병이 더 악화돼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미국의 젊은 청년으로부터 간 기증을 받아요. 그래서 회생했습니다. 지금은 이 팀 하스라고 하는 이 건설 회사가 미국의 젊은 층들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의 간증은 참 간단해요.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것이 전략이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면, 성령의 역사의 바람을 타면, 기도응답의 바람을 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의 바람을 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favor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favor. 참 좋은 단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는 은총,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우리말로 은혜, 은혜 그러지만 사실상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favor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favor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 교사님께서 사람인지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들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싶고 커피라도 같이 마시고 싶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내가 나를 보더라도 한심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가 그냥 좋대요. 이게 페이버예요. 내가 뭐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스펙이 있는 거 아니고 학벌이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뭘 잘 갖춘 거 없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성질도 못했고 참 너무나 너무나 내가 나를 보더라도 한심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는 그냥 내가 좋으시대요. 이게 페이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는 이 축복 이것이 페이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면 인생의 어떤 악순환에서도 선순환으로 풀려가는 것이 이 페이버의 복이에요. 요셉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요셉은 형통의 은혜로 성경한 대명사이잖아요. 이 요셉 오늘 이 강단에도 요셉이 핵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일 없이 만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형통 그러면 그냥 무사태평 모든 것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풀린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거뜬히 살아남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것이 형통이고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뭐 순조롭게 잘 풀린다 이런 개념이지만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형통 그러면 뭐 정말 무사태평 무사한 일 아무 일 없이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천후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은 make a success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신다.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어떤 때는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미숙해서 내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내가 기도 없이 일을 벌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일을 사고를 쳤습니다.
모든 문제의 초점은 나한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잘못된 일도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일을 성사시켜 주시는 은혜. 이게 형통이에요. Make success.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신다. 이번 주간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면 오늘날 요셉은 갑자기 아라비아 집시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총애를 받던 아들인데 어느 날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듯이 자기가 그냥 사막에서 물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또 지나가던 아라비안 집시 상인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얼마나 처참해요. 한순간에 날벼락 같은 불행이 찾아와요. 사실 요셉은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야곱 아버지는. 그런데 그 집안에는 엄마가 네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네. 그리고 형들이 열. 다 다르잖아요. 이복형들. 이런 결손 가정의 복잡한 상황에서 요셉은 애꿎은 희생양이 된 거예요. 서로 엄마가 다르고 서로 계열이 다르다 보니까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시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서 23절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주셨음을 요셉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떤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사한 일이 아니에요. 다사다변에서도 우리 전국에서 주무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자어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다사다변에서도 은혜로 풀려가는 이 형통의 축복 요셉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 예측 프로 정말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벗어날지 아까도 우리 참 우리 하나로 들은 게 훌륭한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인데 갑작스럽게 요즘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막 쏟아붓잖아요. 불폭탄이라는 말을 쓰면서 뭐 어떤 지역은 충청북도인가 어디 그 어떤 지역은 뭐 천년 만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뭐 지하차도가 잠겨서 버스도 그 속에 갇혀서 지금 수십 명이 죽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 충청북도 청주에 가서 러시아 고려인교회 가서 아울리치하고 어제 올라왔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마치고 갑니다 하고 통화 끝났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그 오송 바로 그 지역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잠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제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찔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차를 타고 KTX 타러 왔거든요. 찰나적인 순간이잖아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안개 속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요셉이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 이게 아니고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이 놀라운 형통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보면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죠.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 중에서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떤 시련 중에서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평상시 이복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자랐던 요셉은 들판에서 형들한테 물매를 맞고 완전히 물매를 맞고 웅덩이에 던져지죠.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때마침 그때 지나가던 아라비아 집시 상인에게 팔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팔려간 곳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이집트 왕실의 최고 공직자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엄청난 악재가 나를 덮어버릴 수 있어요. 요셉 사랑받던 아들인데, 호강하게 컸던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특별히 총애를 받아서 색동정을 입고 자랐던 아들인데 남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비한 은혜를 주시느냐? 이집트 왕실의 가장 높은, 요즘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미국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마조마할 필요 없어요.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났는데 그만 그 자기가 성실하게 뒷바라지하던 그 보디발 집 그 아줌마가 문제야. 그 아줌마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 인생에 또 악재가 들이닥치잖아요. 평상시 그를 수시로 유혹하던 보디발의 부인이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한스러워요. 머슴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이제 주인한테 인정받고 그래도 그 집안의 총무 정도 됐는데 이제는 내 인생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풀려가는 거 보나 했는데 누명을 쓰고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요셉에 들어간 감옥 그 방이 또 어떤 방입니까? 이집트 왕실의 가장 높은 장관 두 사람하고 방을 같이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의 신분은 노예인데 어떻게 왕실의 장관들과 한 방을 쓰게 되는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이 있어요. 하나그룹이라고. 김승연 회장이라는 분이신데 화끈한 남자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골프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때리고, 그래서 이제 걸려가지고 안양 교도 가서 교도소에 가서 이제 한 1년인가 얼마 살았잖아요. 사는데 김승연 회장이 아주 화끈한 남자라서 그때 교도소가 낙원이 돼버렸대요. 이분이 그 빵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뭐 우리가 동네에서 사 먹는 그 정도 아니고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그 당시에 한 10여 년 그 정도 됐겠죠. 그 당시에 빵 하나가 한 4, 5천 원 하는 고급 빵, 이걸 즐겨 드신대요. 그런데 빵이 먹고 싶으면 이분은 화끈한 남자라서 교도소 수감자 전원 교도소 수감자 전원 다 빵을 준대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김승연 회장이 추록하는 것을 싫어했대요. 그리고 보통 교도소에 가면 한 방에 4명이 머무는데, 4명이. 그런데 이제 이번은 대기업 총수니까 좀 예우 차원에서 2명 경제사범하고 해서 3명이 머물렀대요. 그런데 김승연 회장이 추록하면서, 당신들 추록하면 우리 회사 취직시켜줄게 해서 그 사람들은 다 하나에 취직됐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도소를 가더라도 김승연 회장 있을 때 가야 돼.
세상도 이렇게 누구하고 감옥에 같이 있는 애에 따라서 생각 밖으로 그냥 이렇게 행운이 따라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아 너 어디로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너를, 너의 인생을 풀어갈 거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나를 따라 붙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다 보관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아직 안 보일 뿐이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내야 됩니까? 나 억울해요. 정말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하나로 드림께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마요. 하나님께는 더 좋은 보관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너무나 멋있게 간증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참 깔끔하게 간증하죠.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환난이 환희로 바뀌게 하시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거야. 우리를 풍력당해서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탈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사태평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소용돌이에서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지 마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메시지는 언제나 단순하잖아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가고 어떤 인생의 악천후에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계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 68년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뭐 흔들릴 거 없어요. 요동할 거 없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남편과 함께 저 가까운 시흥 이 독산동에서 옛날 미국의 전 세계를 제패했던 휴대폰 회사가 모토로라라는 회사였습니다. 모토로라. 저도 직접 그 회사를 구경 가본 적이 있는데요. 모토로라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직원이 3,000명이었어요. 직원이 3,000명이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 이제 애니콜을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 모토로라가 한국에서 망해가지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3,000명 거느리던 우리 권사님 회사가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막막하던 차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 강원도 춘천 바로 근교에 남춘천이라고 그러는데 춘천 인근에 골프장이 하나 저렴하게 경매로 나왔대요. 경매로. 교통도 안 좋은 곳에. 골프장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경매로 나왔는데 그걸 샀어요. 회사 정리해가지고. 사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골프장 앞으로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당신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냐?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 고속도로가 그러날 것을 내다봤냐? 뭐 상상도 한 적도 없고 정보라는 건 뭐 자기 관심사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오다 가다가 들려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가는데요. 대한민국 골프장 어느 골프장보다 좋은 곳인데 왜냐하면 보통 골프장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내리면 20분, 30분 그 이상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분도 안 걸려. 3분도 안 걸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면 신비한 은혜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고속도로가 그쪽 방향으로 뚫린지 아시나요? 거기가 아주 안 좋아요. 뭐가 있냐면 통일교 본부가 있어요. 통일교. 통일교는 방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권을 다 돈으로 장악했기 때문에 웬만한 이 도시계획이나 도로할 때 꼭 통일교가 개입하거든요. 통일교 자기들 본부 앞으로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그로 꺾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예를 들어서 가평 인터체인지 춘천 갈 때 가평 인터체인지인데 가평 가는 그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가평 아무도 안 갑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 대성리 쪽으로 미리 내려갖고 청평 거쳐서 가평으로 가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웃기는 나라예요. 고속도로가 이름만 인터체인지가 가평인데 가평에서 내려가지고 가평까지 가는 게 훨씬 더 멀어. 통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덕에 우리 권사님 골프장은 그냥 땡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따 그럼 농담하거든요. 어디 땅 살 일 있으면 통일교 옆에 살아. 기왕 얘기 나온 게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유를 갖고 살자니까요. 어떤 악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신비한 은혜로 풀리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던 평양 부흥어계인 호서대학 제가 아주 잘 아는 곳이거든요. 아주 친하게 지내고 제가 호서대학 설교하러도 자주 갔었고요. 우리 교회 은혜 체풀을 호서대학 재단인 오구건설에서 지었어요. 근데 그 호서대학이 캠퍼스가 참 좋고 산세가 좋은데 천안에서 옛날에는 천안에서 버스 타고 한 20분 30분 가야 되고 교통이 아주 안 좋아요. 교통이 굉장히 불리해. 학교 캠퍼스 위치 좋고 땅도 수십만 평이고 한 60만 평인 것 같은 엄청난 땅을 갖고 있고 참 좋은데 교통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호서대학에서 저쪽 맞은편으로 통일교가 하는 선문대학이 있어요. 선문대학. 우리나라가 KTX를 만들면서 부산을 가건 호남을 가건 어디를 가건 천안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일교의 세력으로 아산역이 생긴 거예요. 아산역이. 그러니까 호서대학이 아산역에서 8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호서대학이 그냥 하루아침에 좋아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농담한다니까요. 통일교 옆에 땅 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호서대학은 믿음의 대학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재단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단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어떤 소용돌이 악천후가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비한 은혜로 내 인생의 행보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언제 어디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형통은 그냥 무사태평이 아니고 내가 언제 어디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요셉 혼자 외톨이 돼가지고 남의 나라의 머슴으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이거 완전히 그냥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가 막혀요. 이집트로 팔려가든지 감옥으로 내려가든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떤 내리막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오히려 또 큰 은혜로 문제를 풀어내 주십니다. 제가 확신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문제 참 많아요. 문제 참 많고요. 제가 군대에서 허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거든요. 사실 저는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 남한과 북한이 가장 긴장관계 있을 때 북파 요원들을 보내는 그 부대에서 제가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또 훈련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허리가 부러져 버리는데 얼마나 군기가 셌는지 허리가 부러진 줄도 몰랐어요. 우리나라의 낙하 훈련 교본을 미국 것을 옛날에는 옛날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낙하산 10개 중에 하나가 안 펴져요. 안 펴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것을 제가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낙하 훈련을 제가 만든 교본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그 장로님 한 분도 공수 중령 출신인데 저보다 이제 밑에 후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군대를 갔고 그분은 이제 사관학교 다니니까 늦게 왔고 그래서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교본 만드셨다면서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 걸 번역한 건데. 그래서 그때 허리를 다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이렇게 여름철 습하게 되면 24시간 통증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아프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인생을 조마조마하게 살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나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면 돼요. 이것을 성경은 형통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다. 차마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아니 스크린 뭐야 PPT 띄워달라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에 가보면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 스데반이 요셉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PPT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요셉의 별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면 저 여러분도 이런 별명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아프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사업하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소용돌이에서도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몰라도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는 아는 자다. 지금 우리가 하나로 드림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교우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이제 한 뭐 3년 동안 5년 동안 여기서 살았지만 또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디로 이사 갈 수도 있죠. 옮겨 갈 수도 있죠. 서울 살다가 파주로 갈 수도 있죠. 중국에서도 한 지역에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누가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지는 확실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참 여유 있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 엊그제 잠깐 언급 수련회 가서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은혜를 주셔서 공산권 선교, 사회주의 선교 소명을 받아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도 구소련을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 말 못해도 다 통해요. 러시아 말은 스키만 잘하면 돼요. 도스테피, 차이코스키, 페드로 파블로스키, 뭐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나쁜 놈의 스키, 좋은 놈의 스키, 뭐 그냥 그렇잖아요. 까레이스키, 루스키 다 그러잖아요. 스키만 잘하면 다 통해요. 네? 마음에 안 들 때는 뭐 시발로머스키 해도 되고.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러시아가 무법천지였잖아요. 마피아 공화국이었죠. 마피아. 경찰이 해결 못하는 거 마피아는 24시간 안에 다 해결해. 저녁 러시아는 동쪽이니까 이제 겨울철만 되면 뭐 4시만 되면 깜깜하잖아요. 4시 이후에 경찰복 입은 사람이 차를 세우면 서면 안 돼요. 그건 다 마피아예요. 저녁에는 마피아들이 다 경찰복 입어요. 속수무책이죠. 마피아가 뭐 나를 포위하고 나를 납치하려고 돈 뺏어가려고 별 사건이 많았지만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하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 제 얘기 들으면 목사님 그 책으로 내도 좋겠다고.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은지요. 한 번은 붕해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내가 한국 온 걸 다 알잖아요. 마피아들은. 그러니까 나를 납치하려고 전기 곤봉 가지고 사람 이 등에다 대면 사람이 그냥 붕 떠버리거든요.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한 거예요. 난 줄 알고. 그분한테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한 번은 제가 설교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KGB가 들어와요. 저를 잡으러 온 거죠. 외국인은 허가 없이 설교를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KGB가 들어왔으면 설교 딱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했죠. 우리말로 하고 러시아로 통역하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올 때 얼굴하고 달라요. 끝나더니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안다고 뭐 KGB 경찰 폴리스 맞지 않냐 그랬더니 그랬대. 나는 오늘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 안다고.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당신 잡으러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지. 근데 이상하게 어떤 분이 내 마음에 자꾸 이 사람은 잡으면 안 된다. 놔주라. 여러분 소설 같은 얘기예요. 이 KGB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기차 정거장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하바롭스크 기차 정거장까지 경찰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가라. 나는 본부에 가서 나는 놓친 걸로 보고할 것이고 당신은 도망간 걸로 하면 된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러시아 말로 다스비다 아니야 안녕 하면서 중국말로 말하면 자이지엔 하면서 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진지하십시다. 긴장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 조심하거든요. 겁나요. 교만해질까 봐. 자칫 잘못하면 아 그래도 내가 실력 있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둘째, 하나님은 속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셋째,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는 왕이 얼마나 모든 것을 잘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권위도 다 떨어지고 나중에 처참하게 죽고 말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넷째,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요셉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십니까? 요셉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죠. 보슴살이를 해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뒷바라지하고 거기서도 다 섬기고, 총리가 돼도 한눈 팔지 않고, 총리가 됐으면 거만해질 수 있죠. 또 인마이 포켓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거 뭐 이렇게 사재기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성실하게 살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형통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내 인생을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같이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인생 나 잘 풀렸어, 나 성공했어, 우리 애들 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가지고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좋은 회사도 들어갔고 돈벌이도 많이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형통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복받아서 잘 살라, 그게 아니고 세상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저 뭐 나 하나 잘 되는 거, 그건 불교도 가능하고 세상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을 과시하고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 요셉은 처음부터까지, 요셉의 간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에 붙어 있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Not I but Christ.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형님들, 내가 고생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 주신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감옥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다음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요셉이 간증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감옥의 간수장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후에도 백일천하의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데, 나중에 창세기 41장 38절에 가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매력적이에요. 요셉이라는 말 함 따라하십시다. 그가 더하시다.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그리고 그렇게 우리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내 인생은 갈수록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구원의 상징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더하기의 표시잖아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좋아해요. 어떤 집에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산수를 배웠어요. 산수를 배우면서 더하기 표도 배우고 빼기 표도 배우고. 그래서 더하기 표를 배웠다고요. 그리고는 엄마 따라서 교회 갔더니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교회에도 더하기 표시가 있네. 제가 그 스토리 읽으면서 이게 진짜 맞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더하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기쁨을 더해주시고 복을 더해주시고 은사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행복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 같은 분도 우리 김성규 사님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수천 킬로 수백 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게 할까? 더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 저는 이 소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요해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애워싸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증인.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 기도응답 받았어. 요즘 뭐 일이 잘 풀려. 월급도 많이 올랐어. 승진했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 설리로 잘 돼. 그런 얘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라 이거.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내 입에서는 입만 열렸다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누가 물어봐도 예수 안 믿는 이집트 제국의 최고 공직자들이 물어봐도 옆에서 누가 물어봐도 바로 왕이 물어봐도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2019년 9월에 암 선고를 받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형통의 은혜로 오히려 선교에 올인하고 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도 이렇게 우리 통일민들 교회 또 러시아 코리아인들 교회 또 집회 주중에 집회 여름철이 되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은퇴했기 때문에 저보다 밑에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저하고 다 친하고 가까이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휴가 가려고 천지사방에서 전화해. 다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한 주만 맡아주십시오. 두 주만 맡아주십시오. 대형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나는 8월까지 8월 말까지 다 약속이 돼 있다고. 큰 교회에서 초청했다고 작은 교회 약속 캔슬하고 가는 건 그건 목사답지 않은 거라고. 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한 번쯤은 서주셔야죠. 두 주가 안 되면 한 주라도 서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동안 큰 교회 설교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 세우십시오. 젊은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꿈이기도 하고 좋은 경험도 되니까. 나는 그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 나이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야, 기회가 왔다. 나 드디어 또 이번에 또 어느 교회 간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꼭 와주세요. 하나로 드린 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그래서 제가 암 선고받고 치료받으면서 그때만 해도 10kg가 빠졌거든요. 10kg. 그래서 지금도 이 옷도 이렇게 목이 이렇게 덜널해요. 노가지가 얇아졌어요. 대부분 내 옷도 이렇게 다 헐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교인들은 아, 목사님 목이 너무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다고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원래 맞았는데 그렇다고 이 멀쩡한 옷을 버리고 뭐 그래요. 뭐 내 모양 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책도 썼어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약이다. 약이. 고난은 약이에요. 요셉 고난 덕분에 오히려 형통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풍랑과 시련의 어두운 밤도 주님께서 여전히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뜬히 통과하고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어떤 악천후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은혜로 내 인생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역경 중에서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 따라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신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 갑니다. 뭐 예배 다음 순서 있지만 한번 찬양하고 싶어요. 한번 PPT 띄워주면 좋겠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번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하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네.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반주해 주시고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수천 년 전 요셉이 아니라 오늘 저도 주님의 형통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어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번 주 안에도 신비한 은혜로 내 인생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 막막하지 않아요. 요셉이 천리말리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떨어져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어디서든지 함께해 주시고 오히려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 주인공으로 삼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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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놀라운 기어하는 종을 부르며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말씀 목사님이 지금 허리에 띠를 들으시고 전신 갑주하신다면서 뚫으시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힘이 났습니다.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아마 힘이 많이 났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특성하는 우리 데이르 형제께서 죄송해요. 데이르 형제님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나오세요. 예, 박수로 우리 데이르 형제 찬양할게요.
정말 영광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셔서 어려운 고비와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감사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린 아버지 가정과 가정 아버지 일터와 일터마다 아버지 그 어떤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풀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드러내는 가정,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중국 땅과 저 북한 땅에서 씌워질 때 하나님 영광 고난이 씌워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이들이 아버지 채워지는 곳에 귀한 물질 쓰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교회에 우리 교회 지하에서 지상으로 점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조봉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제 LA 사모님 앞에 소개하셨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예, 끝나면 저희 함께 좀 교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오늘 아침 또 목사님 설교에 그게 나오셨어요. 김장환 목사님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좀 성도님들 우리 중국 내는 엄청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열심히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1907 컨퍼런스 우리 금요일날 목사님 이제 최강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금요일날 피크라고. 근데 그 피크에 조봉희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그 다음 들어가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조봉희 목사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 다 가서 우리 그날 저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라와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끝나고 많이 아쉬웠다고 예,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우리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모두 다 출동해서 산에 가서 한 번씩 은혜 받게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성경 읽기 계속 보면 되고요. 이번 5편씩 이번 주 끝납니다. 그리고 잠언은 2장씩 읽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공지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남북연합기도의 공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주변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 김희식 목사님. 예, 저희 교단 다음 10월 달에 총회장 되십니다. 그 교단 우리 교단이 좀 큰데 유일하게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을 하고는 조금 거리가 모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탈북민 목회자들한테 통일에 대한 바람이 우리 통합축축에 더 많이 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 스피릿 파워라고 전국 청소년 수련회에 일례 할렐루야 교회로 우리 아이들이 갑니다. 요 날짜에 부모님들이 애들 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교사 선생님들도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성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원정 자매님 딸 첫돌
첫돌 생일이 있습니다. 22일 날 11시 30분에 안산에 있대요. 그래서 미리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교회 탐방 중에 우리 배용호 전도사님 TMTC 예, 이면수 목사님이랑 탈북민 신학생들 거기 함께 가서 배용호 전도사님이 갔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이제 그리고 집중 기도 우리 암 회복 우리 김정근 장로님, 박진영 목사님 신장이식 범식 형제 재활 치료 적용형제 혈액암 치료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식사하실 때 좀 이렇게 좀 잘 갈라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부족할 수 있어서. 예, 우리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양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를 서서 저희 마라나타 찬양하고 예, 우리 조봉희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저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난가복이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이 예배 현장 외에 또 지역을 초월해서 주으로 예배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터 위에 온 가정 위에 무엇보다도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 위에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